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맞이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택, 바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평탄하고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으로 가득 찬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좁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 끝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두 가지 길, 즉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그의 왕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까지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우리 이후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매일같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과 순종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분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길을 걸어가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5절.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의 확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분의 법도에서 떠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 그분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찾아오게 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따를 때 받은 축복,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솔로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일시적인 이득을 넘어서 영원한 약속과 연결됩니다. 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떠날 때의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솔로몬 왕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의 결과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사랑과 관계를 통한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의 결과로 왕위와 영원한 언약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불순종의 결과로 파멸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절대적이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각각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작은 결정들이 어떻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그 결과로 고통과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도가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킬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이고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한 약속과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다. 이는 권위 있는 지배가 아닌 사랑과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같은 큰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때로는 희생과 어려움을 요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견고한 위치를 얻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길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결정에 있어 가장 확실한 지침서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읽기를 넘어서 적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자녀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말과 행동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결단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래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우리 삶에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매일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확고히 되게 해주소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도록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